나는 LS, 맥스 LS. 와, 오, 좋다. 초보자용이 아니야 이거는. 모두가 쓸 수 있는 드라이버. 너무. 감이 딱 들어온다. 안정감이 있다 나는. 이거 가지고 장타대회 나가셔도 될 것 같은데. 난 그냥 요대로 지금 요대로 가도 되겠다. 와 굿샷 와. 야 굿샷 지고 왔잖아. 아니야 이거 진짜 하단 맞았어. 진짜? 그만큼 스피는 높은데 공이 그렇게 솟구치지가 않았잖아. 네. 야 이거 신기하다. 오늘 우리가 진짜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안 솟구쳤다. 아 그치. 근데 너무 신기해 지금. 난 되게 마음에 안 들고 잘못 맞았는데 수치로 보고 옆에서 봤을 때 다 좋아 보여. 와 진짜 똑바로 간다. 아니요 아니요. 야, 이게 안 맞은 거야? 완전 똑바로 갔는데. 풀스피드가 이 정도면 말도 안 되게 나와야 되는데 괜찮아. 디자인도 되게 이쁘고 무광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오 어머. 오 이거 되게 신기하다. 진짜 신기한데요? 저랑 친한 선수들이 캘러에 많잖아요. 이미 미국에서 쳐본 선수한테 들었어요. 역대급 드라이버 나왔다. 제가 지금까지 헬로엘 뿐만 아니라 타사에서 나왔던 맥스가 들어간 제품들, 즉 관용성이 높은 제품들은 저랑 잘 안 맞았어요. 핀량이 많아서. 부담스럽지. 멀리 똑바로 칠 수 있는. 너무 좋아요. 두 분은 맥스 LS가 좋았죠. 저는 맥스가 좋았어요. 원래 그 스핀 과한 거 되게 거의 극혐 수준으로 싫어했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핀량이 완전히 잡혀가지고 누가 쳐도 멀리 나갈 것 같아. 초보자용이 아니야 이거는. 모두가 쓸 수 있는 드라이버. 너무 좋지. 오. 맥스 때도 나는 나쁘지 않은 2000 중반 스핀이었는데 지금 2000 초반 스핀으로 확 내려갔어. 그리고 지금 페이스 앵글이 많이 열렸거든요. 4.5도면 더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지. 되게 지금 이상적인 구질이었잖아요 사실. 사실 방금 바깥쪽 맞았는데도 훅이 안 걸렸어. 탄도는 어때요? 탄도 마음에 들지. 아주 쏙 마음에 쏙 들지요. 하나도 안 걸려. 나는 이제 방향이 더 중요한 사람이니까. 거리는 지금 이 겨울에 지금 이렇게 나온다? 그럼 오케이. 그리고 미세한 페이드 성향을 지금 나한테 보여줬는데도 아직도 2000 초반대 백스핀이다? 그럼 오케이. 나 같은 성향은 이제 LS. 왜냐면 나 훅 나는 거를 이제 완전 극혐하고. 당연히 그리고 누가 슬라이스를 좋아하겠어. 지금 휘는 값이 없으니까 공 나가는 거 정말 바람직하네. 우리가 치는데도 공이 다 살아있어. 그쵸?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와, 딱 들어간다. 아니요, 아니요. 코스는 무조건 LS 쓰면 심적으로 너무 편할 것 같아. 나는 LS, 맥스 LS. 지금 살짝 안쪽 맞았어. 안쪽 맞으면 스핀이 높아야 되는데. 와, 오, 좋다. 스핀이 500 차이 나면서 지금 토탈 거리나 캐리 거리가 지금 20m 정도가 차이가 나고. 그리고 확실한 거는 안정적이에요. 뭔가 뒤틀림이 없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스매시 팩트도 되게 높아요. 1.45 이상이 계속 유지가 되고 하니까. 이게 진짜 스핀이 안 걸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드라이버는 치면 칠수록 멀리 칠 수 있는 드라이버. 정말 좋다. 너무 좋은데? 구도 드라이버로 이렇게 쳤는데 스핀이 3000대로 나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진짜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 맞아. 좋다. 너무 좋아요. 트리플 다이아는 벌써 그 투어 선수급 드라이버. 네. 실제 선수들이 많이 쓰는 같은 디자인의 네. 모델. 진짜 좋다 하더라고요. 대망의 트리플 다이아. 오! 와, 와 이거 걸린 것 같은데요? 완전 바깥쪽 맞았어. 어, 이거 공짜고 났어, 공짜고. 페이스에 겨우 묻었잖아. 와, 마음에 들어가지고, 진짜 마음에 들어서 한 번만 더 치게. 빗 맞았는데 또 보러 간다. 와,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 와! 야, 나 이건가 봐. 아, 감사합니다. 네. 나 딱 하나만 세게 쳐볼래? 그러니까 이게 좋은 드라이버는 세게 치고 싶은 맛이 나야 돼. 맞아, 점점 스피드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싶어져. 받아주니까. 네. 이미 소문이 났잖아. 어떻게 소문 났지? 저는 미국에 있는 투어 프로한테 들었어요. 캘러웨이
트리플 다이아 로그 ST가 나왔는데 드라이버가 너무 좋아서 사실 사석에서 너무 좋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프로들끼리. 근데 너무 좋아서 무조건 써야 된다 그랬어요. 높은 탄도인데 일자야 공이. 그러니까. 이거는 낮은 백스핀. 이 채는 많이 뜨는 스핀 많으신 분들이 치면은 진짜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을 봐도 사실 투어 선수들은 신제품이 나왔다고 금방 안 바꾸잖아요. 근데 네네. 다 로그 들고 있더라고 이번에는. 야, 이 제일 아닌다 공이. 너무 좋다. 너무 진짜. 진짜 굿샷이다. 너무 좋다. 그 장타자의 니즈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내가 본 언프로 공 중에 정말 똑바로 가는. 그러니까요. 와, 아니요. 공이 아니요. 이거 장타대회 갖고 나가도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와, 2500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굿샷을 치면 굿샷을 친 만큼 받아주고 미스샷을 치면 미스샷을 친 만큼 이렇게 다 이렇게 모아주고. 제가 감히 예상하는데 헬러웨이가 장타대회 쪽에서도 굉장히 입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데이터가 많잖아요. 거기 역시도. 다른 회사에서 사실 없거든. 왜냐면 150마일 이상 나간 사람들을 위한 그런 전 세계에서 가장 스피드 빠른 사람들만을 위한 드라이브를 만드는 회사가 이제 없다 보니까 네. 헬러웨이만이 그런 연구를 하니까 연구 결과물인 거잖아. 역대급인 것 같아요. 맞아.